네, 안녕하세요. 어거스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R&B 악기 2탄인 것 같은데, R&B 비트에서 많이 쓰이는 악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EP를 좀 어떻게 믹스를 하는지, 간단한 테크닉들을 좀 소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소개해 드리는 이 기술은 EP뿐만 아니라 모든 악기에 다 사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만 알면. 그래서 그것들을 잘 알려드릴 테니까 본인 곡에 잘 사용하시기 바래요. 일단은 제가 간단하게 만든 곡인데요. 한번 들어보죠. BPM은 88입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곡이고요. 지금 보면은 EP라는 게총 3개의 트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제가 설명드리려는 개념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레이어인데, 이 레이어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악기들을 여러 개를 섞는 방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뭐 어택감이 있는, 예를 들어서 얘가 어택이다. 그러면 이 어택감이 있는 B를 섞는다든지, 혹은 뭐 리버브가 있는 이런 C의 악기를 뭔가 섞는다든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믹스를 가지고도 레이어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한 A라는 악기가 있으면 이 A라는 악기를 카피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어떤 캐릭터를 부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택을 준다. 그러면 이제 믹스를 하실 때이 카피된 트랙을 어택만 좀 살게 믹스를 한 다음에 얘랑 얘랑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은 원본의 색깔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레이어를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다른 악기들을 좀 섞어서 뭔가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렇게 믹스를 하실 때 이렇게 넘어오는 게 조금 편하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어느 특정 A라는 악기를 이렇게 뭐 부가적인 뭐 B나 C의 다른 악기를 섞지 않고 이 A라는 악기 자체의 캐릭터를 살릴 때는 이런 방법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방법을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요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A라는 악기가 있어요. EP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굉장히 뭔가 맑고 청아한 소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내가 뭔가 좀더 하이 부분을 업시키고 싶다. 그걸 흔히 이제 에어라 그러는데,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는 먹이게 되면 이렇게 위쪽에다가 에어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원본이 갖고 있는 것보다 좀더 샤하게 만드는 게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근데 이게 특징이 뭐냐면 지금 원본을 변형시키는, 가공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최대한 원본은 놔두면서 여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믹스를 해주면은 좀더 깔끔한 사운드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가령 얘를 카피 트랙 하신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카피 트랙 해놓은 게 있는데, 이 원본에다가 이펙터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랑 얘랑 합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냐면, 일단 결과부터 들려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이펙트를 줬는데, 어떻게 준 거냐면 여기 저역대를 다 날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의 역할은 이 원본 EP의 하이만 살릴 목적으로 트랙이 카피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본을 이렇게 다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하이 음역대만 남기고 이런 식으로 조금 믹스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약간 좀 하이가 산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여기다 좀더 강하게 주려면 흔히 이제 익사이터라는 걸 쓰죠. 이런 식으로 요 트랙을 믹스를 해준 다음에 요 원본하고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원본의 하이 부분에 더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좀 티가 나기 위해서 좀 오버해서 걸어보면.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원본은 그대로 놔두면서 위쪽 하이 부분만 이렇게 얹어질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러한 개념을 인핸서라 불러요. 그래서 이런 인핸서를 트랙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패닝을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주게 되면 좀더 이미지가 넓어지는 효과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리버브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건 좀 이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리버브를 걸 때도 여기 원본에다가 바로 샌드를 보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얘를 카피 트랙을 해주셔서 이 카피 트랙을 예를 들어 EQ를 가지고 지금 얘도 이렇게 깎아놓은 상태인데 한번 들어보면 이런 식으로 샌드로 지금 리버브를 보낸 겁니다. 만약에 뭐 샌드를 어떻게 보내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제거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예전에 그 리버브 기본 개념에 대해 설명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랙 같은 경우도 저역대 밑에를 다 날린 거죠. 약간 하이한 부분만 지금 공간을 주기 위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샌드로 받아야 하니까 여기 에디 채널 여기 와가지고 파워 버튼을 켜주신 다음에 여기 그룹 리버브라고 돼 있는 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샌드로 받겠다. 요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리버브를 받아서 들어보면 그래서 이 EQ로 깎는 거는 본인이 이제 EQ 믹스를 하실 때 EP를 믹스를 하실 때좀더 저역대를 중심대에서 리버브 줄 건지 하이대를 줄 건지 그걸 계산을 하셔서 EQ잉으로 얘 그림을 잡아놓은 다음에 리버브를 주고 걔를 원본이랑 합쳐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밸런스는 들어보면서 적정량을 찾아서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려드린 거는 뭐 레이어, 인핸서 뭐 이런 표현들로 믹스를 할때 쓰이는 기술인데 요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EP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쓰일 수가 있어요. 뭐 드럼 쪽도 가능하고 특히나 이런 거는 보컬에서 되게 많이 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화음을 쌓는다든지 그러니까는 트랙은 별로 녹음은 하진 않았는데 그 트랙들 그 녹음된 트랙을 가지고 여러 개를 카피해서 다 방향을 다르게 믹스를 한 다음에 원본하고 합치는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뭔가 많이 녹음은 하진 않았는데 소리는 두껍게 되는 효과를 줄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믹스 좀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 개를 다 섞으면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 요런 믹스를 하실 때 주의할 점은 너무 이렇게 좀 투머치가 되지 않게. 사실 믹스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흔히 이제 떡칠한다 그러죠. 그것만 조금 주의를 하시면은 요 인핸서 기술들이 굉장히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영상은 스피커나 이런 것보다는 좀 이어폰으로 들으시면은 모니터가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권장해 드립니다.
어쨌든 R&B 악기 이런 믹스 테크닉이 있어서 준비해봤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